어떤 것을 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.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. 저희가 앵콜을 앞으로 좀 당겼습니다. 저희가 조금 리듬감이 있는 노래를 할 텐데요. 그때 가장 잘 즐겨주시는 분들께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잘 즐겨주시는 분들께 누군가가 가서 선물을 전달하고 올 겁니다. 네.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. 같이 혹시 노래를 좀 하시나요? 노래를? 노래방에서 좀 하시나요? 저희가 불러드릴 곡은 볼라레라는 곡인데요. 이 말은 이탈리아말로 날아가다 이런 뜻이에요. 근데 여기 중간에 보면 이런 구간이 있어요. 볼라레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. 그럼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거는 볼라레 오 할 수 있어요. 볼라레 오 음정을 좀 맞춰주세요. 볼라레 오 너무 잘하셔서 변형 나가겠습니다. 깐타레 노래하다라는 뜻인데요. 깐타레 하면 오오오 할 수 있을까요? 해볼까요? 깐타레 오오오 오 말고요. 오오오 이게 음정이 있거든요. 한번 다시 해볼게요. 깐타레 오오오. 자 그럼 볼라레랑 같이 해볼까요? 볼라레 오오오 깐타레 오오오. 여기 너무나 음정 박자 정확하신 분들만 와주셔서 네, 그럼 제가 이 노래의 뜻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음악 주시겠어요. 제가 올해 서른이 됐거든요. 저게 꿈이 없는 거였어요. 계속해서 너까지 너를 떠오르니 my view. 제가 어느 날요 파란색 물감을 제 몸에 막 칠하기 시작했어요. 미디 빈제벌레 마니아 라파차 디블루. 그런데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저에게 불어오는 거예요. Poi di improvviso venivo la vento rapido. 그 바람에 제 몸이 막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. E incominciavo a volare nel cielo infinito. 제일 먼저 일어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일어나서 한 번 울었는데 용기 있는 자 사뿐 번에 가져갔다. 그래서라 빈도 앵커미 처음을 나대는 제네 빌리도 Felice di stare lassù, nel blu di
Baby, check this out.